고급 대형 조개의 대명사가 바로 코끼리 조개입니다. 워낙 귀해서 보기가 힘든데 국내에서 최초로 종묘 생산에 성공해 동해안에 방류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조마다 어른 엄지손톱만한 노랗고 어린 조개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미 코끼리 조개에서 알을 받아 5개월 넘게 관리하며 키운 것들입니다. 코끼리 조개는 수심 30m의 차갑고 깊은 바다에 사는데 20여 년 전만 해도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지만 남해그로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해양심충수 수산자원센터가 코끼리 조개 종묘 생산에 성공해 5만 마리를 동해안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종패지만 다 자랄 경우 길이는 15cm, 무게는 300g이 넘는 대형 조개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 2001년 동해수산연구소가 소량을 실험 생산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대량 인공 종묘 생산은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인공 채란을 통한 종묘 생산을 하게 됐고요.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센터에서 사육한 후 오늘 방류하게 됐습니다. 코끼리 조개는 시중에서 마리당 2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싼 조개로 맛도 좋고 식감이 쫄깃해 고급 음식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 어민들도 이번 종묘 방류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좀 비쌌죠. 그게 한 마리당에 좀 한 마리당에 이렇게 아이 고값이었죠. 지금은 그런 사업을 좀 해가지고 옛날식으로 좀 많이 잡아드렸으면. 이번 종묘 방류 성과가 좋으면 향후 계속 종묘 배양에 나설 계획이어서 또 하나의 동해안 특산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